안녕하세요. 환자 천재 윤쌤입니다. 극락 왕생, 나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락 왕생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극락 왕생, 이 극자는 지극할 극자입니다. 지극할 극. 이 한자는 즐거울 락. 이 한자는 갈왕입니다. 갈왕. 이 한자는 살생이라는 말도 있고 날생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날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극락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지극히 즐거운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극히 즐거운 곳이다. 그런 뜻이고 또 극락 왕생은 지극히 즐거운 곳에 가서 새로 태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에는 극락 왕생, 나락 같은 게 있습니다. 극락은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를 가리키며 극락 왕생은 죽은 후에 극락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락은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세계로 악업을 지었을 때 태어나는 곳입니다. 악업은 전생에 지은 나쁜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극락왕생, 나락의 뜻을 알아보고 각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의 하나로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를 가리킵니다. 극락의 뜻은 산스크리트어로 슈가바티라고 하며 즐거운 것을 의미합니다. 슈가바티라고 그랬죠? 극락이 산스크리트어로 슈가바티. 근데 산스크리트어는 산스크리트어는 범어라고도 합니다. 범어. 범어라고도 하는데 인도의 고전어입니다. 힌두교, 대승불교, 자이나교 이런 교의 경전의 언어이자 수많은 인도 아리아 여러 언어의 고급 어휘의 근간을 구성하는 언어입니다. 또 범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범어. 한국어로 극락으로 번역할 때는 즐거움의 극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즐거움의 극치, 지극히 즐겁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즐거움의 극치라는 뜻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 세계 중의 하나입니다. 극락 보시겠습니다. 극락.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극락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죠. 극락은 불교 용어인데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라는 뜻입니다. 정토. 정토는 부처가 사는 깨끗한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안락하고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 극락세계와 뜻이 같습니다. 또 지극히 안락하여 아무 걱정이 없는 경우와 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극락은 사후세계 중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세계로 여겨집니다. 극락에는 모든 괴로움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극락에 가면 좋겠죠? 극락의 풍경은 매우 아름답고 극락의 주민들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미타불에 대한 염불을 통해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미타불 보시겠습니다. 아미타불. 우리 나무 아미타불 할때그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정토의 부처의 이름입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원을 품은 부처입니다. 아미타불은 무한한 수명과 빛, 청정함을 가진 부처님입니다. 연불 보시겠습니다. 연불. 연불이라는 말도 종종 사용하죠.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모습이나 공덕을 생각하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는 일입니다. 극락왕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극락은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로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는 아미타불에 대한 연불을 통해서 아미타불의 공덕을 쌓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미타불은 무량수불, 무량광불, 무량청정불이라고도 불립니다. 무한한 수명과 빛, 청정함을 가진 부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극락왕생은 불교 신자들이 가장 큰 소망 중의 하나입니다. 극락왕생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극락왕생의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극락 보시겠습니다. 극락 아까도 말씀드렸죠? 극락, 지극할 극, 즐거울 락.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극히 즐겁다 그런 뜻인데 극락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의 하나로 모든 괴로움이 없는 즐거운 세계를 가리킵니다. 또 왕생이 있죠. 왕생, 갈왕, 날생, 가서 태어난다. 그런데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가서 태어난다. 그런데 태어난다는 뜻으로 극락세계에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극락왕생은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극락왕생은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로 많은 불교 신자들이 극락왕생을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극락왕생을 위해서 아미타불에 대한 연불을 하거나 다른 선행을 쌓는 등의 노력을 합니다. 나락을 보시겠습니다. 나락. 우리 나락에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자주는 사용하지 않지만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또 벗어나기 어려운 절망적 상황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옥은 모든 괴로움이 있는 세계로 여겨지며 극락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나락의 뜻을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라고 합니다. 나라카.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라고 합니다. 나라카를 나락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카는 밑이 없는 구멍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여덟 가지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덟 가지 지옥들은 각자 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은 각각의 죄에 따라서 고통의 정도가 모두 다릅니다. 가장 낮은 지옥은 아비지옥으로 죄인이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아비지옥. 이 아비지옥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팔열지옥 가운데 고통의 간극이 없이 계속된다는 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이라고도 하죠.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선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보실까요? 선업. 선업은 좋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일, 착한 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선업은 사후에 좋은 과보를 받을 만한 좋은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은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음탕함, 불경 등 불교에서 금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선업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나락에 떨어진다는 것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 번뇌를 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업을 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을 계속해서 번뇌를 끊는 것도 필요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락은 인도의 고대 종교인 베다교에서 비롯됩니다. 베다교에서는 지옥을 불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불교에서의 나락은 지옥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죄를 지은 자들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락은 현대사회에서는 이 나락이라는 단어가 불교의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나락에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